오늘은 하나님의 눈물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음, 좀 특별한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TT존이라는 눈물방이 생겼다는 거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TT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좀 생소하죠? 저도 사실 노래방은 알겠는데 눈물방이라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눈물방은요 중년 남성들도 마음껏 울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수용하면서 화성 시가 적극적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눈물방 은 그러면 남자들만 이용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울고 싶은 사람들은 이 공간에 와서 50분간 마음껏 울수 있다고 합니다. 잔잔하게 울어도 되고.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오열을 해도 된다고요. 이런 눈물방이 이제 한국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울 때는 어떤 느낌이 들죠? 어떤 감정이 끌어올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감정이 갑자기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눌, 울려고 하면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눈물방에는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몇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따뜻한 조명 그리고 포근한 소파. 그리고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볼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울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우는 것도 마음대로 울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국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사회 구조상 화병에 좀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오래전부터 눈물을 잘 이용해 왔어요. 일반적으로 슬픈 영화를 볼때 누가 훌쩍거리죠?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훌쩍훌쩍거립니다. 슬픈 영화, 슬픈 드라마를 볼때 어김없이 자매들과 여성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뭐 남성들도 울죠. 남성들도 좀 우는데 슬픈 영화도 아니고 슬픈 뭐 하나도 공감된 영화가 아닌데 남자가 운다. 이건 이제 조금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는 증거겠죠. 자, 그런데 여성들을 보면요. 정말 자신의 아픔과 슬픔이 아님에도 정말 내 아픔처럼 내 슬픔처럼 공감해주면서 서로 울어줍니다. 막 눈물, 콧물 서로 닦아주면서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성들은 서로 그렇게 공감해주고 잘 울어주는데 우리 남자들은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제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요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울어주고 눈물 닦아준 친구는 없었어요 이게 전부거든요 야 괜찮냐? 이게 전부였어요 남자들은 사실 이런 거 남사스러워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사실 여성들은 그래도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서로 눈물 닦아주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남자들은 그런 걸 못해요 사실은 이런 걸못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남자는 세 번만 울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자고로 남자란 남자란 어떻게 어떻게 울어야 되죠? 태어날 때 한번 울고, 또 나라를 잃었을 때 한번 울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번 울고. 자 이렇게 딱세 번만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남자래요. 저는 지금도 이한 가지가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부모님 사실 두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번만 울죠? 0.5번씩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좀 약하다라는 어떤 인식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어디 가서 막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면 해프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중년 남성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되고, 집에 가서 면목도 없고 집에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울고는 싶은데 울 데가 없으니까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반주기를 한 시간 동안 틀어놓고 거기서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요, 정말 눈물방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의외로 많은 인물들이 심정, 심정적으로나 정말 억울하거나 정말 울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해요 이 사람을 잘 보면요 지금 이 사람 툭 건드리면 그냥 울음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거든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담대하고 그런 왕일 거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지금 울기 일보 직전이고 이미 수없이 많이 눈물 흘린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 10편, 56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조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심상치는 않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 압제한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이 대봉에서 다윗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종일 치며 압제한다, 삼키려 한다라는 말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의 사무엘상 18장에서 21장을 보면 지금 다윗시 다윗시 그 처한 상황을 우리가 좀알수 있는데요. 사울은 사울 왕요 사실 선지자 사무엘에게 머지않아 폐위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잠잠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왕에서 폐위가 된다. 그러면 나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인가? 이제 생각이 이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나의 정치적 숙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제거해야만 한다. 내가 이 왕위를 지키려면 다윗이 없어져야만 한다.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없었어요. 도망쳐야 됐고 도망자 신세가 갑자기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적의 손이라도 잡아야만 했어요 결국 다윗은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도와달라고 머리를 숙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기록된 시가 바로 오늘 56편 어, 오늘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당시 다윗의 심정은요 제목에도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원래 이러합니다. 요나트 엘렘 루호킴입니다. 요나트 엘렘 루호킴에 맞춘 노래. 이 제목을 또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먼 곳에 있는 말 못하는 비둘기. 조금 의미가 좀 특이하죠. 먼 곳에 있는 말을 못하는 비둘기. 비둘기는 원래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말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서 고향을 떠나 먼 타지에 와 있습니다. 적국의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지금 타지에서 본인의 생명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먼 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걸이 제목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했던 최선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전, 전투하고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었던 게 그가 했던 최선이에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본인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게 돌아왔던 것들은요. 죽음의 공포. 온갖 위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은 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눈물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나? 나에게 돌아온 것들이 왜 위협과 공포인가? 그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 가서 울겠어요? 누가 다윗을 위로해 줄수 있을까요? 어쩌면 다윗에게도 눈물방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위기 속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눈물 처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8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주 특별한 물건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물병을 얘기하고 있죠. 그는 눈물을 흘릴 때 어떤 감정에 호소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눈물을 흘려 보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 달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이 눈물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물병은요 실제로 고대 고대 이스라엘에. 또, 고대 풍습에 실제로 존재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무덤을 발굴해 보면요. 그 안에 눈물병들이 많이 출토되고 또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눈물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눈물병은 대체적으로 재료가 유리나 질그릇 재료로 만듭니다. 그리고 밑바닥은 판판하게 만들고 위로 올라갈수록 깔때기처럼 얇, 가느다란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건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이런 깨끗하고 유리로 만든 이런 유리병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민들은요 이런 유리병은 갖지 못하고 토기로 흙으로 빚어 만든 유리병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용하기 어려운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죽을 비워서 만들어서 가죽으로 엮어 만든 가죽 어, 눈물병을 사용했다고 하죠 이 눈물병은요 커바디스라는 영화에도 나옵니다 제가 사실 이, 영화, 이 영화에도 나온다는 어떤 그런 자료를 알게 되면서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나 구글에서 좀 찾아보니까 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킵스킵 하면서 그 눈물병이 나오는 구간만 좀 찾아봤어요 했더니 네로 황제가 총두 번에 걸쳐서 이 눈물병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아끼던 신하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눈물이 나오니까 옆에 있던 신하에게 눈물병을 가져달라고 가지고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병을 이눈 밑에다 대고 눈물을 이렇게 억지로 막 쥐어 짜면서 넣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글로만 보면 어 눈물병이란 그런 아주 감성적이고 멋있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화로 보잖아요 이거 진짜 웃깁니다 그 진짜 조그만한 그 새끼손가락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유리병에다가 이 눈물을 담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눈물병 한번 언제 나오냐면요 이제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또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자 로마 도시에다 불을 져질러요 고의로 불을 질르고그 광경 도시가 불타고 있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그 눈물은 가짜 눈물이죠. 억지 눈물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시나에게 또 눈물병을 가져오라고 해서 또 그걸 힘겹게 눈물병을 이렇게 여기다 눈물을 담는 겁니다. 제가 그두 가지의 장면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당시 사람들은 눈물을 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구나. 아, 눈물병을 사용한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고생을 거쳐 만든 이 영화에도 이렇게 두 번이나 눈물병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병은 어떤 경우에 사용했을까요? 보통은 가정의 재난이 생겼거나 심적인 이유로 어떤 아픔과 슬픔 때문에 눈물이 나오면 그 눈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눈물을 왜 보관하려고 했을까요? 그 눈물, 그 눈물에는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본심이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윈 역시 자신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진심, 나의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물론, 눈물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철학 시간에 배웠던 소크라테스는 이런 격언을 남겼습니다.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라. 네. <laughs> 사실, 여자의 눈물 믿어야 돼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저희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여자의 눈물을 잘 믿어야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믿지 말래요. 볼테르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남자가 별의별 이유를 갖다 대도 여자의 눈물 한 방울은 당할 수가 없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이유를 철저한 이유를 다 가지고 왔어도 그 눈물 한 방울 또로로 흘르면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눈물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눈물이지만 소크라테스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요 눈물은 눈물을 믿을 수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요. 사실 눈물과 함께 나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흐를 때는 분명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선 분명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눈물이 흐를 때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내 입술로 터져나왔던 이 말들은 눈물이 그치고 나면 갑자기 다 사라지거든요. 그 진심도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눈물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말을 못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말이 나오지 않는 기도, 말은 나오지 않는데 눈물만 나오는 그런 때는 어떨까요? 그 눈물에는 분명히 저는 진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7개월 차 이민자 생활하고 있는데, 미국 생활이 사실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여기서 한평생을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어쩌면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가슴이 턱턱 막히는 그런 아픔들을 분명히 경험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사실 있습니다. 눈물만 나오고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의식도 없으실 때 정말 말도 안 나오고 숨소리만 나오면서 정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학생 때 성형 님을 정말 뜨겁게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말, 말이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쏟아지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저희 아내에게 사귀자고 얘기했다 차였을 때인데요.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눈물하고 콧물만 나옵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아무 말도 안 나요. 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요. 근데 정말 답답할 때는 정말 숨소리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아무 말도 없는 눈물뿐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도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지금 말도 안 나오는 상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죽는 위험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억울하고 슬픈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진심과 슬픔이 담겨 있는 이 눈물을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는 눈물병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담아두고 계시나요? 10편 56편의 말씀은요. 사실 눈물을 많이 흘리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눈물에 담긴 진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눈물의 진짜 마음,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눈물을 드리는 자는요, 진심으로 은혜를 아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눈물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는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일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또 눈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중원부언 기도하는 것보다 단한 마디에 말을 하더라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그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를 어디에 담는가도 중요한 것이죠. 고대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씩은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눈물병은요. 모두에게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눈, 물리적인 눈물병은 없지만 눈물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 하는 어떤 물건과 사진과 유품을 가지고 생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친구, 자녀들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은 할수 없지만 어떤 무언가 눈물병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눈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물병은요, 그때 그 슬픔과 그 다짐을 잊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물병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물병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을 잊지 않으시려고 준비하신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물병은 사람이 소유한 사람의 물건이지만 하나님의 눈물병은 하나님만 소유하신 유일한 눈물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병에, 하나님의 눈물병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을 담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실 나의 슬픔 때문에 울었는데 하나님의 눈물병에 눈물을 담는 순간 그 눈물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것이죠. 나의 아픔 때문에 아픔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았는데 그 아픔은 이제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기쁨의 눈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는다면 어떨까요? 그 눈물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공유하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그 의미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진심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세일행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아프고 슬프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할 건 분명히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슬프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 애통하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눈물을 그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을 누구보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릴 적 목회자의 아들로 개척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새벽에 참 많이 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을 잘못 자서 깬게 아니고요. 사실 알고 보면 저희 부모님의 기도 소리 때문에 깼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는 사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택이 외부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사택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아마도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잠을 늘 깼던 것 같아요. 낮이 되면 저는 기도 소리가 났던 그 예배당을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셨지만, 뭐 그때는요, 이 교회의자, 장의자 뛰어넘는 게왜 그렇게 재밌는지, 제 동생하고 맨날 그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휘젓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휘젓고 다니다 보면요, 제 눈에 보이는 한 가지가 꼭 있었거든요. 이 강대상 앞부분에 항상 성경책 하나가 바닥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자리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던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성경책을 보면 그 겉표지가 늘 더러운 거예요. 하얀 무슨 먼지가 묻어 있고 하얀 동그라미들이 막 있는 거예요, 하얗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성경책이 더럽지? 그래서 저는 이제 장남으로서 또 어머니에게 이제 좀 효도를 하고자 이제 성경 겉표지에다 침을 발라가지고 <laughs> 열심히 성령체를 닦았습니다. 안 닦여지면 침을 더 뱉어가지고 열심히 닦았어요. 그땐 개념이 없었어요. 예. 이렇게 뭐 침을 발라도 되는지 뭐 이런 걸 구분할 수 없던 때라서요. 그리고 열심히 닦아놓고 뿌듯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동생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예배당에 보면 옛날에는요. 이 강단이 금단의 영역이었거든요. 여기 아무도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죠. 옛날에는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놀더라도 저기 올라가지 마라. 근데 그걸 뭐 지킬 리가 없죠. 동생하고 또 강단도 올라가서 마음껏 여기도 휘젓고 노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이 강대상 뒤편에도 성경책 하나가 항상 놓여져 있었는데 그 성경책에도 겉표지가 늘 더러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 성경책과 비슷한 게 있는 겁니다 하얀 먼지와 하얀 동그라미들이 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침을 뱉어서 열심히 <laughs> 그때 물티슈가 어디 있어요? 침으로 닦았죠 그리고 열심히 성경책을 박박 닦아놓고 또 뿌듯한 마음으로 강대상을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너무 어릴 때라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선교 단체 활동을 하면서 어느 날인가 제가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강팍해져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울면서 지쳐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성경책 겉표지도 많이 본 익숙한 뭐가 있는 거예요. 어릴 적 봤던 어머니의 성경책, 아버지의 성경책에 있던 똑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하얀 동그라미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알았습니다. 아그 하얀 동그라미들이 눈물의 흔적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늘 있었거든요. 그 눈물의 흔적이 하루를 멀다 하고 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제가 이 자리를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로,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 아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같이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될 텐데 앞으로도 그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심는 그런 목회자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병에 더 많은 눈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 눈물병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보니까 총세 번에 걸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셨죠? 이 눈물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다 방지하시고 제거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우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셨던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요 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인생의 연약함, 사람의 한계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환날날에 심판이 임할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아프셨던 겁니다. 개세만의 기도자리에서또 예수님은 세 번째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간구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눈물은 결코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기 위해,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우리도 어떤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연약함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성도들의 교제와 또 동역자들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연약함을 서로 기억하고 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죄하거나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중보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나라 이민족 또 세계 열방을 위해 가슴을 짓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세만에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와 하나님과 한영되기를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성령님과 한영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눈물방이 아니라 눈물병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눈물병이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요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데 가만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채울수록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눈물을 세상을 향해 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나의 아픔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눈물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물 병에 그 눈물을 채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눈물 병에 진심 어린 눈물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울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나의 이 아픔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선한 청지교회 영적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물병에 눈물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한 청지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눈물병에 눈물이 말라 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병에 날마다 눈물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함께 울고 또 함께 중보하고 가슴 찢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요, 우리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참사랑과 그 깊으신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